서프라이즈를 하러 창원까지 갑니다. 진짜 대단하다 박지영. 서프라이즈인데 속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니까 도착해서 얼른 세팅해가지고 시합 끝나고 방으로 부를 예정이에요. 한림풍선으로 그거 해도 되는 건가? 야,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어. 전화해서 몇 호로 오세요 하면 그 순간 이미 다 알 것 같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풍선 먹고 한림풍선을 마시고 몇 호로 오세요 하면은 일단 가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운전 화이팅.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숨겼어. 몇 호로 오세요 했어. 그렇다고 몰래냐고. 그때부터는 이미 그냥 틀놓고 나 여기 왔어 그냥 왔어. 어쩔 수 없어. 진짜 너무 웃긴다. 근데 이거 가다가 중간에 걸릴 거면 어떡하겠어. 난 지금 그게 걱정이야. 니네 영통 너무 많이 해. 자세가 안 되나 오늘? 그러게 둘 다 너무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내가 너 오늘 아픈 컨셉 하라고 했잖아. 근데 약간 설레 나도.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난 초조하다. 충분해. 아니 제발 영통이나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아, 제발 그게 문제야. 영통 좀 자제시켜봐. 영통을 자제할 수 없어 우리는. 부럽네.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한 시간 반 정도만 참으면 돼. 아니 우리 가서 먹어야 돼. 이제 이동해야 돼 우리도. 아 그래? 응 커피 사러 잠깐 여기 나온 거야. 너무 흉해서 언니 진짜 얼굴만 이렇게 나오게 찍어서 이렇게 나오게 찍어서 너무 웃겨. 진짜 출발 빨리 출발. 마음이 편안해졌어. 휴. 이제 편하게 하면 돼. 근데 왜 아직도 3시간 반이냐고. 유진스 하이퍼예요. 언제 도착해요? 아 점점 힘들어진다.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이렇게 힘이 들까? 반은 더 가야 돼요. 우리 지금 출발한 지 얼마나 됐고 몇 시간 된 거야? 우리
6시 전에 출발했으니까 2시간 넘었지. 뭐 한 거야 우리? 휴게소마다 다 들리기. 휴게소마다 휴게소 영양 표시 도장 깨기. 창원 표지판이 보여. 창원이야. 주말 아직 못 왔다요. 일단 몇 개 불어놓긴 했는데. 아~ 지금 8회 날? 오~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꾸밀 시간이 거의 없어. 뛰자고. 진짜 뛰어야 돼. 초조해. 급하게 했는데 되게 잘했어. 너무 예뻐. 여보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하자. 1층으로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와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보고 싶어 샀어. 응. 깜짝 놀랐지?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야, 어, 별로네. 아, 깜짝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여보 경기 끝나기 한 5분 전? 그래도 영상 폰 안 받았구나? 어 맞아 맞아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다시 한 번 봐 뭐야 언제 좀 진짜 당황했다 어 언제 또 진짜 예쁘다. 얘 피아노 신고. 얘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응. 좀 아끼시네. 안 신어 봐야겠어. 사이즈 안 봐야겠어. 사이즈 맞다. 하나만 더. 진짜 생각을 1도 못했어. 완전 성공이야? 어 완전. 진짜? 아니야. 아까 내려갔을 때 나는 아 뭐 배달 음식 보냈구나 내려갔는데 갑자기 서 있어가지고 나 아까 리액션 고장났잖아 어? 어? 아니, 그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 리액션이 안 나오더라고 어 아니 진짜 이게 아예 생각을 못하니까 리액션이 아예 멈췄었어 그래? 어 진짜 고생 많았다